43분 방송 예정 중입니다. 예정 중. 틀을 열심히 들려주고요. 이제 곧 제가 봤을 때 얼굴 나올 거예요. 하나, 둘, 셋! 와, 벌써 꺄 사랑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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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 아, 나다! 아. 자, 한번 그럼 저희 인사를 한번 들려볼까요? 오케이. 자, 우선 아, 짧은 거야, 짧은 거야. 왜 따라오냐, 아, 안녕하세요. 안녕. 아, 다시 리슨, 리슨. 오늘 돌마무.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보컬즈 답게 오늘 한번 화음으로 시작해봤는데요. 저희가 방금 좀 급조해서 만든 게 있어가지고 인사법을 조금 안 맞지만 앞으로 많이 맞춰가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셋이 나오면 무조건 이걸로 시작을 해볼게요. 맞아요. 저희 이제 항상 저희가 좀 못 푸는 방법이거든요. 이거 대기실에서 좀 텐션도 올릴 겸 못 푸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같이 모여서 이제 굳이 아가 아니어도 돼요. 막 다른 단어로 해가지고 막 노래 부르기도 하고 화음을 맞춰가지고 마지막에 포인트는 무조건 아 하면 멈춰서 아, 이렇게 딱 맞추는 게. 되게 여러분들도 지금 집에서 보고 계실 텐데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한번 제가 첫 음을 내볼게요. 하셨나요? 오케이! 혼잣말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 오케이. 보컬즈, 저희 보컬즈 맞습니다. 보컬즈예요. 저희 이제 팀 내에서 같이 이제 보컬을 맡고 있는 셋. 그러니까 저희가 보컬을 맡고 있는데 제 래프라인 친구들이 굉장히 보컬을 좀 잘해요, 애들이. 오늘 딱 마침 앞에서 되게 그 노래방 컨셉을 해가지고 아 V앱 하는 내내 되게 신나게 놀아서 그 컨텐츠 조금 탐나가지고 다음에 저희 보컬즈가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그 노래방 컨셉 한번 뺏어오는 걸로. 맞아요. 거기 바로 저기 준비돼 있거든요, 언제든지. 제가 최근에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노래방 컨셉으로. 저거 비주얼즈 아니냐고. 와, 비주얼즈. 비주얼즈는 아닌 게 그 저희 일곱 명 다 비주얼이어가지고 따로 나눌 순 없어요. 언제든지 누가 누구 이렇게 엮여도 저랑 형이 있어도 비주얼즈고 도안이랑 있어도 비주얼즈고 둘이 있어도 비주얼즈고. 나 어제 그 외모 투표하는 거 쓰는 거 내가 1등이 났는데. 다 똑같다. 1등하고 전부 다 뒤에 는 우리 멤버 6명이다. 그러면 탄형 빼고 비주얼즈. 이게 자기애가 좋은 거지 뭐. 날 사랑해. 날 사랑해. 보컬즈는 래퍼. 에이. 요. 도원이하고 랩을 좋아하긴 하죠. 저희 이제 도원이 랩 좋아해. 또 저희가 노래방 컨텐츠 하면 저기 K타임이랑 태그 형은 노래했으니까 저희는 랩만 하는 걸로. 가만. 아마 우리도 그렇게 해볼까? 노래방인데 랩만 하는 걸로. 보컬즈인데 랩만. 어우 쉽지 않은데. 랩 연습 많이 해놓으세요.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 TMI 있나요? 오늘 TMI 이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면도하다 배웠습니다. 진짜요? 오. 그래서 피가 나더라고. 전 면도하다 안 배웠어요. 오늘 면도했어요? 아, 예. 나만 면도하는데? 저는 오늘 이제 메이크업을 좀 다르게 했는데 지금 보이시나요? 한번 얼굴 가까이 가서 보여주세요. 근데 이게 조명이 조금 어두워가지고 이렇게 해야 좀 더 잘 보일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걸 제 휴대폰 조명으로 비춰드릴까요? 가까이 가서 이렇게 가서. 아무튼 오늘 좀 깜찍하게 볼터치도 해보고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저희 조명이 생겼습니다. 저희 이렇게 한 앞으로 촬영 끝날 때까지 이렇게 조명을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사진을 많이 찍어놨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제가 이 메이크업을 좀 좋아하거든요. 온도차에서 보셨죠? 이렇게 볼터치 이렇게 하는 거. 그거 할 때죠. 그 의사 컨셉. 맞아요. 환자 컨셉 할 때 좀 그때는 조금 뭔가 좀 더 좀 진하고 그 좀 이렇게 되게 발그레보다는 좀 달아오른 느낌이라면 이번엔 조금 이제 봄이 와서 발그레한 느낌으로 발그레한 느낌 해봤습니다. 발그레. 탄 오빠, 나 99년이라고 쓴 문신. 96년이라고.
그걸 몸에 새겼어요? 네? 네 잠깐만요. 네? 타, 네? 요 타투. 형, 오, 형 책임져야겠는데요? 어떻게 하? 책임져. 우와 잠깐만. 에이 설마. 진짜예요? 진짜인 것 같아. 뭔가 되게 멋질 것 같은데. 아 그래 내가 중년생이 어쩌려고. 빠른. 갑자기. 구육이지. 뭐가 있죠? 세 명이서 해트를 하트를 하는 방법. 하트. 우리 둘이 큰 하트하고 형이 아주 작은 하트하면 되겠다. 3, 2, 1. 어 이거 오늘 스트레칭이 덜 되네. 땡이지? 아이고야. 이 아, 아니야. 아 왜? 왜? 야, 나 이거 오늘만 탄오빠의 꿈을 주세요. 아이? 진짜 제가 봤을 때 이제 저희 컨텐츠라든 저희랑 같이 뭐 있으면 좀 숙명인 것 같아요. 이제 탄이 형이 애교를 부리는 거는 이제 포기했어. 어디 인터뷰를 가도 맨날 애들이, 애들이 빠질 수 없어. 빠질 수 없어. 어? 펜트하우스요? 펜트하우스. 그 애들이 다 드라마를 안 봐가지고 저만 봐요. 드라마보다는 애니메이션이에요. 나 펜트하우스 나오는 대사 같은 거는 많이 봤는데 막 전체적으로 보지 못해요. 그 어, 시내로... 형 그런 건 해봤잖아요. 개인기 같이. 까먹었어요. 아. 제가 그래서 이 형이 갑자기 이제 개인기를 연습하는데 펜트하우스 개인기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펜트하우스 본의 애청자로서 이렇게 형한테 막 알려줬죠. 형 마두기 그 선생님 마두기 선생님이 성대모사 그렇죠. 이제 느낌을 네가 가르쳐줬어. 맞아요. 보여줬으면 좋겠어 너가. 제가요? 무슨 네. 느낌이었지? 살짝 그 뉘앙스가 조금 되게 그 앙칼져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되게 그 베로나를 괴롭히는 조금 이제 그쵸? 완전 기회주의자인 성격이에요. 지금 저 뒤에 그 거울 너머로 저희 멤버들이 게시판, 아 게시판이네. 게스트가 왔는데 춤을 추고 있는데 아 이제 이 모습 아 보여주고 싶은데 진짜 못 보여주는 게 맛있네. 갑자기 카메라 꽉 돌려가지고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 아깝네. 이걸 우리가 못 찍을 수 없나? 그러니까 잠깐만요 여러분 그, 죄송하지만 잠깐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이 양반들이 이 양반들이 아 우리가 네 도안이는 못 보는구나 펜트하우스를. 19세 이상이에요? 네 19세 19세요? 그러니까 저 19세 이거 있는 19세? 있는 화도 있고 없는 화도 있어요. 근데 19세요? 웬만해서는 19세예요. 만 19세 아니면 18세? 청소년 불가. 아 네 퇴근을 하겠습니다. 어디 가? 아, 우리도 안 우리 여기 있는데. 네 퇴근을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데. 네 이거 한 분 들어오시면 돼요. 아니 어디가 화들이죠? 같이 가야 돼요. 퇴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명이잖아. 봐요. 아 우리 이렇게 한 명이 보였네요. 우리 한 명이잖아. 네. 어 그럼 형 안 가는 걸로? 아, 나도 여기랑 아이 뭐야 여기랑 여러분 저희 브이로그 잠깐 5분만 있다 하겠습니다. 다 나와봐. 정리 한번 딱 하고 다시 여러분 고마워요. 저희 앞에는 다 브이로그 네 앞에서 다 보여줬으니까 아 캡처 타임이요?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네 캡처 타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지막 하나 둘 셋 오케이 좋습니다. 바이바이 그럼 안녕 바이바이 잘 봐요. 기다려야지 기분이 안 좋으신 거 같아요. 아니야 아니야 잘 기다리고 있어요. 옆에서 바이바이 들어가 들어가 내가 처음에 시작할 거 바이바이 바이바이 들어가요 들어가 얘들아 마스크를 필수 이따 들어가서 씻고 기다리고 있어. 먼저 가면 좀 슬플 거 같아. 차에서 기다려요. 네 이렇게 한바탕 소동이 흘러갔습니다. 머리 색깔 순서로 앉은 거냐고. 아 점점 어두워지는. 아니 이것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잖아요. 뭐죠? 형 머리 염색. 내 머리 염색? 네. 아 원래 이게 제가 검은 머리로 계속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기분을 내고 싶은 거예요. 이제 데뷔하면 머리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차마 살면서 밝은색으로 염색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갈색으로 한번 해보겠다. 뭐 활동 들어가기 전에 딱 뭐 2주만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바꾸고 싶다는데 갈색 머리 한번 했다 지금까지 갈색 머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은 갈색 머리를 자기가 염색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뿌염 같은 경우를 이제 샵에서 하고 저는 이제 제일 밝은 갈색으로 딱 이렇게 염색을 해가지고 저는 약간 초콜릿색이었는데 다 빠졌어요.
맞아요. 제가 너무 금방 빠져서. 솔직히 도환이가 맨 처음 탈색을 한다 했을 때 원래 이미지가 되게 좀 되게 순진한 학생 같은 이미지여가지고 탈색하면 잘 어울릴 수 있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멈추지 마요. 그때 탈색할 때 별로라고 했잖아요. 무슨 소리야 제가. 무슨 소리예요. 탈색하고 내가 딱 보고 얼마나 놀랐는데요. 탈색하고 다시 입혔을 때 괜찮네 그랬지. 탈색 딱 했을 때는 그게 탈색한 영상 말하는 거죠. 그게 다 탈색한 영상 말하는 거죠. 이런. 근데 솔직히 제가 봐도 그냥 탈색만 했을 때는 좀 원래 탈색만 해서 이쁘긴 어려워요. 약간 황금은색이 됐어요. 선생님은 오빠 팔굽혀 보여주세요. 어마 어예 왔다 엄마 어마 팔굽혀 안 뛰어 안 뛰어 너무 뿌얗대. 이거 진짜 뿌얗다는데. 안 뛰어요. 저 아직 소중하단 말이에요. 아직은 보실 수 없어요. 감독이 네, 뭐 본 거 있어요? 사복 전신 한번 보여달라고? 아, 제 사복 전신이요? 한번 소개 한 번씩. 아, 네. 오늘 좀 컨셉이 있어요. 제가 형 딱 봤을 때 좀 수도승. 미안해. 세트. 아, 잘못 알고 있는데 수도승이 아니라 오늘 저는 곰을 피워냈습니다. 곰? 겨울잠에서 일어난 곰. 그럼 곰 포즈 한 번. 곰 포즈라고? 그게 곰이 그러고 다니는 거야? 무슨 소리야? 곰이 쾅! 쾅이야? 쾅? 곰도 아니고 내 마음이 쾅! 네, 자, 현빈이 한 번. 좀 찢어진 게 이렇게 포인트. 약간 루즈한 루즈를 딱 좀 이제 아슬아슬한 크롭 기장에 이렇게 흰색 바지. 잠깐만. 섹시한 색. 너무 짧은데? 안 돼 안 돼. 오늘 계속 제 속살을 보시려고 하시는데 안 돼요. 잠깐만. 여기 이렇게 해서 컨버스랑 이렇게 딱 이렇게 크림진에 딱 이렇게 오늘 포인트는 좀 이런 데미지를 이트가 포인트. 데미지? 예. 막 그 데미지? 그쵸. 혼상. 혼상이 혼상인데. 그런데 그거 오케이. 저는 이제 그냥 편하게 입었는데요. 이제 제가 좋아하는 후드지버. 네 맞아요. 이건 후드지버 좋아하거든요. 편하게 딱 학생같이 입고 왔어요. 저는 편하게 입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난 내가 그렇게 그냥 진짜 원래 이렇게 되게 편하고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평생 나 왜 옷 되게 맞아요. 모자 입는 거 되게 모자 쓰고 다니는 거. 이 둘이 딱 정말 그 편안함을 추구하는 패션 스타일. 맞아요. 저희 사이퍼네에서 편안함을 패션 스타일이가 패션의 완성도다? 편안함이다. 아니 얼굴이지. 아 갑자기요? 아. 무슨 광고 찍으시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런 식으로 뭐. 근데 이 둘이 진짜 원래 편안함을 많이 추구하는데 요즘엔 좀 바뀌었어요. 살짝 불편해요. 원래 바지도 트레이닝복만 입는데 오늘도 블랙진. 오 블랙진까지. 원래 트레이닝복만 입는데 요즘 따라 이제 좀 여러분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그래도 조금씩. 오빠 나 내 군대가? 군대 간 거 오빠야? 오빠야? 군대? 여 아니 부사관으로 들어가는 거. 여군. 여군. 오 진짜 한번 충성 군인분이시면은 근데 부사관으로 들어가시는 거면은 이제 들어가시자마자 저보다 선임이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먼저 다녀왔지. 그거 좀 내가 받아야 되는데 원래. 아 그래요? 그럼 아 분위기 어떡할 거야? 해서 나만 이상하지 못했잖아. 어디 잠깐 육군? 육군으로 오세요. 육군으로 오라고요? 다시 가래요 형. 제가요? 다시 가래요. 내가 왜? 다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형 군합되었으니까 이런 경험 한번 채워봐요. 난 몇 년만 더 하면 예비군 끝나 이제. 형 저희 갈 때 다 같이 또 가요. 보컬즈 노래 추천해달라고. 아! 평상시에 요즘 듣는 노래. 저는 진짜 방금 막 듣고 왔어요. 이번에 컴백하신 우진호 선배님의 언내추럴이 너무 귀에 딱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밤에 토스트를 만들어 먹었거든요. 토스트를 만들어 먹은 동안에 그 동안에 계속 이제 언내추럴 들으면서 냄새가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어제 침대 누워있는데 냄새가 제 방이랑 부엌이랑 연결돼 있거든요. 냄새가 조금 요즘 많이 다시 듣는 노래인데 이제 팬분들이랑 같이 우리만의 이제 연결고리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썸 너와 나의 연결고리 연결고리 듣는다고 하네요. 연결고리 이거 우리 아래 소리 이제 팬분들이랑 썸을 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우리가 이제 또 팬싸를 했잖아요. 그쵸. 근데 진짜
와 이게 확실히 뵙고 하니까 더 마음이 웅장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빨리 이 시기를 다 같이 극복하고 그쵸. 이제 다 같이 빨리 만나서 어, 서로 분들. 마주 보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아크릴 그거 부실 뻔했어요. 너무 어, 안 들리더라고요. 잘. 맞아요. 이게 영통 팬싸보단 잘 들리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이게 서로 마스크 막 그 팬분들이 마스크 쓰고 계시고 막 이러니까 이격으로 아크릴의 마스크 좀 더 잘 들리겠는데 듣기도 어려웠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못 모이는 게 제일 아쉬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지만 항상 뭐니뭐니 해도 건강 그리고 안전이 제일 이제 첫 번째니까 맞아요. 항상 그거 먼저 중요시하고 그리고 어 다음에 꼭 다 같이 만나가지고 맞아요. 좋은 시간 보겠습니다. 다들 맞아요. 아크릴이 좀 안 들렸다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진짜 요즘에는 그게 이제 없으면은 또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도 뭐 하이파이브도 하고 싶고 한데 완전히 우선이니까 맞아요. 팬싸에 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냐고.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저 픽사인 네? 픽사인 아, 나 에피소드 있다. 아, 솔직히 아 이거는 좋은 에피소드만 이제 너무 감동이고 이제 좋은 네. 에피소드만 하면은 그러니까 정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어 팬분들 중에서 저보다 이제 어린 팬분들께서 앞에 땡땡 누나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사인 이제 해드릴 때 땡땡 누나인데 갑자기 아, 저 오빠예요. 저보다 오빠예요. 어 앞에 누나를 했는데 오빠 빼곤 제가 누나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가지고 뭐 얘기하다가 아니 그 아 그래요 알겠어요 이러고 이제 사인 해드리잖아. 그 다음에 갑자기 아 혹시 뭐 하실 말씀이나 뭐 그런 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달라 하는데 오빠 제가 올해 뭐 20살 21살이 됐는데요 인생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고민 상담소. 인생은 아, 말이죠.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주변 사람을 잘 챙겨야 됩니다. 하면서 제가 인생에 대해서 강연해드렸어요. 아, 어떻게 조금 그런 분위기였구나. 그분들께서 이제 팬분들께서는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제가 살면서 느꼈던 겁니다. 저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이제 저희가 응원법을 부탁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응원법 부탁드렸는데 그래도 이제 그 팬 사인회 아니면은 저희가 그렇게 앞에서 무대할 그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팬분들도 처음 응원법 하는 거라서 좀 되게 낯을 가리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춤을 추면서 마이크로 응원법을 같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들렸단 말이에요. 응원법이. 그래서 와 그래도 뭔가 되게 새로웠어요. 저희 노래 다른 분들이 같이 호응해 주시고 그리고 진짜 몇몇 팬분들이 정말 이제 하시다가 주위 눈치 보고 막 낯가려서 못 하신 분도 있거든요. 괜찮아요. 앞으로 다음에 더 열심히 해주시면 저희가 더 에너지 받아서 더 열심히 하니까 더 잘해주셔야 저희도 더 화이팅 넘치게 사이퍼 텐션 아시잖아요 저희. 저희 텐션 하나만큼 어디 가서도 안 꿀려요. 저희 사이퍼 팬분들 되시려면은 그 텐션 이기고 솔직히 그것보다 더 좀 뛰어넘으셔야 저희랑 항상 어떻게 친해지냐고 물으신다면 저희보다 흥이 많으시면 돼요. 그 흥으로 저희를 좀 이끌어주시면은 빨리 친해질 수 있죠. 어, 비 오빠는 뒤에서는 너무 뜨거워. 저희 아버지입니다. 네, 저희 아버지입니다. 아, 항상 저희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세요. 네. 지훈이 형 저 절대 화나신 거 아니에요? 저희를 그윽한 눈빛으로 네, 보고 계신 거예요. 따뜻한 눈빛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맞아요. 오늘 잘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코로나 끝난 팬분들과 같이 함께 하고 싶은 거 너무 제가 하고 싶은 그 버킷리스트가 너무 많은데 그쵸. 일단 코로나 끝나고 이제 안정세가 들어가가지고 조금 이제 서로 이게 되면은 저는 팬분들 다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넓은 마음과 긴 팔로 다 들어와. 진짜 근데 긴 팔이긴 해. 저희 다 안았잖아요. 여섯 명 다 이렇게 안거든요. 저 한번 가족사진 찍었잖아요. 저는 역조공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역조공 이제 이렇게 좀 뭐 역조공 같은 공원 같은 데서 이제 저희가 막 커피차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아니면 아 그거 있던데 막 바리스타 하는 거 아 막 그런 직업 체험 해가지고 저희가 하루 알바를 하는 거예요. 카페 같은 데 알바를 해서 그 시간에 이제 저희 팬분들이 찾아와 주시면 저희가 직접 막 음료 만들어 드리고 이런 거 하면은 진짜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저희가 만들어 주시는 우리가 만드는 음료도 주고 거기서 이제 대화도 할 수 있고 괜찮다. 나 자바치 만들고 싶었거든. 자바치 프라푸치노. 자바치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거 사먹는 게 내가 만드는 것보다 좀 더 싸겠지? 아니 근데 팬분들은 형이 만드는 것도 좋아할 거예요. 그래요? 맛없어도 이해해주세요. 너무 달 수도 있어요. 프로틴 넣을 수도 있는데 괜찮겠어요? 초코는 새로 들어가 있어요.
좋아지는 거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진짜 기회가 된다면 팬분들이랑 다 같이 운동회 한번 해보는 것도. 운동회? 운동회? 팀을 이제 각자 한 명씩으로 다 나눠가지고 사이버 일곱 팀으로 해가지고 오 좋다. 운동회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이게 수련회 같은 느낌. 장기자랑도 하고 막 팀끼리. 그래서 이제 저희랑 뭐 이렇게 해서 그 팀에 있는 분들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막 무대를 한다든지 즉석 무대를 한다든지. 재밌겠다 진짜. 2인 1조 막 이런 거 해가지고 2인 3각 달리기를 막 한다든가. 좋다 좋다. 진짜 빨리 끝나고 여러분들 빨리 봤으면 좋겠어요. 멤버들과 멤버 중 누구와 데이트하고 싶은지. 저희는 지금 저희 사이퍼는 맨날 하루하루를 다 같이 이제 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맨날 이제 왜냐면은 나와 한강을 같이 가보려 하는데 맨날 저희가 촬영장을 가면서 항상 한강을 지나가요. 맞아요. 그래서 한강을 항상 같이 아! 팬분들과 나중에 한강 같이 가고 싶다. 거기서 운동회 하고. 오 진짜 좋다. 한강 가면은 이제 라면에 먹으면서 이제 밤 한강이 진짜 좋거든요. 캠프파이어 한번 해보고 싶다. 캠프파이어. 캠프파이어요? 한강에서요? 아니 와 동안에 캠프파이어 하면 울 것 같아. 왜요? 아 딱 그 흑이 이러고 촛불 들고 막 기타 치는데 옆에서 이제 엄마 태어나서 엄마 보고 싶다고 울고 이제 그 정도까지 아니에요. 혹시 이 소를 내겠었나? 옛날에 도환이가 이제 연습생 때 연습을 끝나고 와서 아 뭐 말할지 알겠다 얘기 안 했어요. 어머님께서 이제 같이 집에 갔었는데 그때 이제 도원이 어머니께서 휘랑 도원이 같이 차에 이제 태워 가셨어요. 근데 휘가 그때 살을 빼고 다이어트 하는 중이어가지고 뭘 먹으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도원이가 어머니한테 엄마는 햄버거 먹고 싶어 이랬는데 어머니가 형 다이어트 하고 있잖니 이랬는데 갑자기 도원이 울었대. 막 흑이 안 울었다고. 안 울었다. 햄버거 먹고 싶은데 안 울었어요. 그거 휘영이 과장한 거라니까. 왜 이거 서러웠어? 그냥 삐진 거예요. 근데 진짜 도원이가 햄버거를 진짜 좋아해요. 저희 그 쇼케이스 끝나고 날에도 저 이제 다 같이 각자 집에서 막 맛있는 거 먹고 이러기로 이제 그래서 헤어졌거든요. 해산을 했는데 그래서 타니 형이랑 케이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에 가서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했는데 이제 도환이랑 휘 또 휘영이네 먹었냐 하니까 햄버거를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햄버거 사랑이 좀 끔찍하고 예 그거는 해명을 하자면 운 게 아니라 여러분 삐진 거예요. 네? 아 햄버거 안 사줘서. 네, 토라진 거예요. 토라진 거. 안 삐졌 멸종했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조금 그냥 토라진 거예요. 네. 어? 도안은 어떤 햄버거 가장 좋아해? 저는 좀 비싸긴 한데 그래도 수제버거가 수제버거? 네. 수제버거 아니면 수제버거 저기 흔들어 먹는 버거도 맛있더라고요. 아 흔들어 먹는 거? 오 흔들어 먹는 버거 흔들어 먹는 거도 엄청 맛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외국 브랜드인데 이게 맛이 좋더라고요. 햄버거 비슷한 아 이거 고민한다고요? 바로 막 내가 잘못 들었나? 이거 고민한다고요? 내가 무언가 잘못 들었나? 햄버거는 제 인생의 동반자였어요. 앞으로의 동반자와 앞으로의 동반자 탄이 형인데 이제 그러니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와 나라면 진짜 고민도 안 하고 바로 햄버거 골랐을 거야. 봐봐 지금 배고파. 봐봐 이런다니까. 저는 그래도 당연히 멤버 고르지. 탄이 형이랑 햄버거를 먹을게요. 좀 현명하게 골랐는데. 도환이 햄채 몇이냐고. 도환이 한 개밖에 못 먹지 않아요. 아니에요 형. 저 어렸을 때는 혼자서 피자 두 판 세 판 먹었어요. 얘가 도환이가 어떤 아이냐면요 같이 밥을 먹으러 가잖아요. 항상 옆에서 뭐 깨졌을 때도 갑자기 안 먹어요 너 안 먹어 그러면 다 먹었어요 막 말투도 말 다 먹었어요 그렇게 안 말해요. 도환이 특이하게 특이하게 말투가 있긴 하지. 아니 도환이가 성장기여가지고 좋아하는 건 많이 먹고 안 좋아하는 거는 진짜 안 먹어요. 이제 호불호가 확실한 편. 오늘 밤 메뉴는 오늘 밤 여러분의 사랑. 아 요즘 타니 형이 이런 쑥쑥 나와요. 쑥쑥 멘트가 그러니까. 정말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아. 저희 지금 다이어트 좀 다이어트 중이라서 오늘 저녁은 없습니다. 이미 아까 다 먹었어요. 아 저희 저녁 메뉴요? 네 팬분들 저녁 메뉴가 아니라 키 안 큰다 너. 저요? 나 아까도 대시롱. 저희 나도 이렇게 나도 괜찮아? 나는 안 괜찮아. 난 더 커야 돼. 원이 한 3분의 1만 줬으면 좋겠다. 비쌀 것 같은데.
떡볶이, 떡볶이, 떡볶이. 진짜 떡볶이. 아, 팔로 아, 하트를 만들었어요, 진짜. 팔로 하트요? 그 팔로 하트가. 팔로 하트요? 이거, 이거만. 이거, 이거, 이거? 제가 이게 안 돼요. 근육 때문에? 안 붙더라, 제가. 근육 때문에 잘 안 붙는데? 아, 아, 주다세야. 뭐야, 뭐야, 왜 그래? 그래. 아, 뭐, 뭐, 어떻게 불러, 어떻게. 아, 야, 아, 잠깐만. 야! 아까지? 야, 지금 어떻게 불러? 아, 됐어. 아, 오케이. 이거 발, 발 풀 때 막 이러지 않아? 어, 맞아.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잠깐, 이거 있어. 진짜 진심이었어. 이게 팔로 만든 하트인가? 잘 된, 어, 그거. 오케이, 되게 편해 보인다, 너. 얇아서 그런가? 팔기라서 그런가 보다. 아, 팔 짧다. 어, 펭귄이야, 펭귄, 펭귄. 그니까 빨리 하자. 어, 아니야, 아니야. 부정하지 않고 지금. 아니야, 아니야. 얘들아, 검지로 볼 찌르고. 볼 찌르고. 거기까지 밖에 못 읽었어. 너무 빨리 지나갔어. 검지로 볼을 찌르고 이제 그 검지로 돼. 검지로 볼 찌르고 뭐예요? 아, 검지로 볼 찌르고. 검지로 볼 찌르고. 다시 안 올라와요. 검지로 볼 찌르고. 없어요. 다시 올라오지 않는데요? 다음에 머리 색깔 뭐로 할 거예요? 저는 그럼 밝은 색 저는,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다시 검은 머리로 돌아가 보고 싶어요. 이게 옛날 사진들 보면 검은 머리잖아요. 보면 어 뭔가 뭐라 해야 되지? 뭐 비유를 좀 해줘야 뭔가 새롭다 뭔가 앳되다 뭔가 진짜 어 진짜 순수하다 뭐 어 약간 가람지 같아 순수 아니 뭔가 되게 어려 보이는 느낌 어려 너 지금 지금보다 더 어 지금보다 더 어려 보이고 싶어요 내 앞에서 굳이 좋죠 어 아 이거 어, 검은 머리가 전 좀 더 어울릴 것 같아 아니면 그레이 오 그레이 나는 그거 백발. 백발? 어. 백발. 백발. 태그요? 어? 지금 제가 맨 처음 했던 두피 감. 그냥 흰색. 두피 감는 거 아니야? 그거는 그 탈색 많이 하면 갑자기 이거. 그러니까 탈색. 근데 검정색 좋아하지 않았어? 아니면은 검정색인데 그거 아예 완전 검정. 머리 까가지고 뱀파이어처럼 하는 거. 지금 여러분한테 이거 조금 TMI 이것도 TMI인데 제가. 얼굴이 되게 이게 금방 빠져가지고 컨셉 때문에 살짝 조금 요즘 잘 먹고 있긴 한데 나중에 핑계 사실 먹는 걸 그냥 좋아해요 대식가 찬 오빠 블루블랙 아 그게 아, 블루블랙인가 블루블랙 근데 조금 블랙 중에서는 그렇게 어둡진 않지 아니 좀 이게 딱 빛 빠지면 좀 파래지는 좀 영롱한 색깔 같은 느낌이니까 블루블랙 예쁘지 블루블랙. 어 타니 오빠 그 자꾸 나이만 타지 마요 그럼 안 그래요 하는데 여러분 저도 제가 진짜 많다고 생각했으면 계속 이런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적당히 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는 거니까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이런 얘기 더 하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얘들아 오른손 검지로 볼 찍고 왼쪽 눈 감는 거 안 되는 거 알지? 너무 잘 되는데 너무 쉬운데요 이거? 거의 누워서 떡볶이인데요 떡볶이? 떡볶이 먹고 싶다 떡볶이 안 돼요 떡볶이 더 이상 금지 아니 진짜 현빈이 형이 제가 항상 서러워서 떡볶이 못 먹는다고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돌아오는 말은 자기는 어제 떡볶이를 맞아요. 먹었다 어제도 그래 어제도 어 맞아 자기 떡볶이 먹었다 제가 막 옆에서 막 아 진짜 떡볶이 먹고 싶다 어? 나 뭐 어제 먹었는데 이러면 와 진짜 저 말리지 마요 저 활동 끝나면 진짜 1일 1떡볶이로 진짜 다음 컨셉 때 막 이렇게 돼서 말리시면 안 돼요 저 어 그 대신 운동을 많이 해야겠지만 현빈이 형이 막 뭐지 가래떡 떡볶이 어, 오늘 네. 막 그거 막 자기 맛있었다고 추천해줬는데 진짜 뭐 제가 좀 영업을 하고 있어요 저희 애들이 그렇게 먹을 건 좋아하는데 먹을 거 중에서 그래도 떡볶이 분식류를 막 그렇게 이게 막 이렇게 저는 진짜 고기 막 파스타 이런 거 다 나가도 떡볶이 있어 떡볶이가 좋았거든요 뷔페에서 어, 진짜 진짜 그 정도로 그 떡의 식감도 좋고 그 떡볶이가 좋은 건데 이제 애들 저희 멤버들은 그런 게 아니어가지고 제가 좀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까 말했지만 가래떡 떡볶이가 있어요 이게 1인분에 막 두 줄씩 이렇게 파는 건데 이렇게 4등분을 해주면 우선 그거 하나를 먹잖아요 진짜 입안이 꽉 차는 그 쫀득한 가래떡의 식감이 진짜 표현을 정말 잘 하시네 그리고 제가 물엿 베이스 떡볶이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진짜 그게 진짜 딱 그 달짝지근한 그 물엿 베이스 떡볶이예요. 근데 이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물엿 베이스랑 설탕 뭐 해가지고 이게 물엿 베이스는 조금 프랜차이즈 떡볶이집이 아니라 좀 이렇게 길거리에 있는 길거리 있는 그 학교 분식집 떡볶이가 이런 물엿을 좀 많이 써요. 아 그래서 그 아 맛있구나. 좀 달짝지근한 그런 느낌이 학교 앞 떡볶이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그치 컵떡볶이가 네, 그 초 동심의 속에 그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항상 밥 먹을 때 난 무조건 밥심이라 생각해가지고 일단 무조건 밥이 고기를 먹어도 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좀 나는 밥 먹을 때 국이 있는 걸 좀 뭔가 한 번씩 이제 원래 나는 물을 식사 중에 안 먹고 식사 끝난 거 마시거든 거의. 네, 저희 그래서 저번에 같이 탄이 형이랑 케이타랑 저랑 셋이서 소고기를 집에서 먹었는데 저희가 진짜 10팩 넘게 샀거든요. 이걸 사오고 저희가 원래 저는 먹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많이 먹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좀 입이 좀 짧고 해가지고 좀 조금 군것질 하듯이 많이 이렇게 횟수를 많이 하는 건데 진짜 잘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10팩을 딱 사오고 이거 다 먹을 수 있겠어 하는데 딱 찬이 형이 씌우고 있으면서 이러면 진짜 아 근데 진짜 다 먹었어요. 그거 다 먹고 치킨까지 시켜 먹었어요. 왜? 진짜 어떻게 저는 이제 배불러가지고 보고 있는데 많이 드셨 케이타랑 탄영이랑 이렇게 계속 먹고 있잖아 이렇게. 나는 좀 걱정돼. 우리가 언젠가 나중에 먹방을 하게 되잖아. 근데 만족할 수 있겠어? 팬분들께서 가늠을 못 하시니까. 근데 만약에 그 내가 그렇게 먹는 모습을 보고 나서 팬분들께서 와 진짜 너무 그렇게 많이 먹는다 하시면. 에이 좋죠. 복스럽게 먹는 거 얼마나 좋아요. 진짜 잘 먹어요. 근데 복스럽게 먹는 게 아니라 현민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우거 우거 뭐 하다가 이제 촬영할 때 먹으면은 형 그 차니까 조금만 천천히 먹으려고 아니 좀 그러니까 먹는데 그러니까 한 많이 먹기도 하는데 한 번은 좀 많이 먹어요. 입이 좀 꽉 차듯이 먹고 해가지고 되게 좀 누가 뒤에서 쫓아오듯이 먹는 내가 생각보다 입이 커 이게. 아, 진짜요? 저는 좀 입이 작은 게 컴플렉스긴 한데 우리 도안이는 좋아하는 음식 아까 햄버거라고 말했고 햄버거나 피자나 패스트푸드 떡볶이 탄 여러분 저랑 먹을 거를 저랑 비교하지 마세요 그만 탄이 형이랑 먹으러 가야 떡볶이 당연히 탄이 형이죠 왜 둘 다 늦잖아요 아 무슨 소리야 당연히 탄이 형이죠 탄이 형이 떡볶이 사와 주겠죠 환이야 옆에 누구 있어? 왜 자꾸 귀신 있어요? 저기 그 왕의 의자가 있는데 아 왕의 의자로 호랑이랑 눈 맞추고 있는 건가요? 오늘 동환님 검을 골라고 저 고민 안 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 바로 탄이 형 골랐어요 그쵸? 이거 돌려보면 다 나와 아유 나 고민했어? 너도 아까 햄버거 탄이 골랐다 얘는 고민 진짜 많이 했어 넌 좀 고민했는데 난 아니야 아 저는 아니 전 동환이 비해서 고민 안 했죠 아니야 뒤에 탄 오빠가 부서진 트로피 있나? 아, 세상에. 제가. 저 친구야. 아, 진짜요? 이거 들고 있는 친구. 아. 아주 저렇게 지금 잘 있어요, 여기 맨 끝에. 옷 다시 붙인 것 같기도 하고. 그때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각자 나가고 싶은 예능이 있나요? 아, 저는. 있어요?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아, 그건 나도. 아니, 있었는데? 예, 네, 있었는데,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 없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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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내가 아는 그 프로 맞나 어디요 야호 우야호 제가 수줍게요 제스처 기억이 안 나요 야호 진짜 제가 이 연예인이 되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였거든요 프로그램에 나가는 게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 나 저기 출연해서 옛날에는 저 토요일을 진행했지 진짜 그치 그런데 그게 없어진다는 그쵸. 말을 듣고 진짜 너무 슬펐어요 아니 그때 없어진다는 말 되게 충격이었어요 우리가 진짜 거의 어린 시절을 함께 해온 그 프로그램이 맞아요. 되게 진짜 그냥 평생 갈 줄 알았거든요 그 프로그램 이제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그 맞아요. 무모한부터 맞아요. 있었는데 그걸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인가? 와우. 다 그 재방송으로 다 몰아봤거든요. 그래서 밤새 그냥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 막 소랑 그 아, 맞아 맞아 지하철이랑 달리기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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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래 막 아 맞아 맞아 자동차랑 막 하고 우동 그거 진짜 그게 진짜 레전드 편이었죠. 우동 그거 12초 13초인가 14초 만에 다 드신 정준하님께서
아, 그 어떻게 그렇게 저는 그 노래 맞춰서 맛있는 거 먹는 프로그램. 아. 그쵸, 그것도 소울이 좋다. 소울. 이게 이제 딱 좋은 점이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제 K-pop이나 한국 조이 노래 들으면서 맞추는 것도 좋고 이제 그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 그냥 좀 그리고 그 분위기가 되게 좀 되게 재밌어 보이는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한번 나와보고 싶은 형은 나와보고 싶은 예능. 얘는 저는 지금 1박 2일. 왜냐면 아~ 이제 촬영을 제가 굉장히 많은 선배님들이랑 많이 했었는데 1박 2일 이제 문세윤 선배님도 계시고 이제 아~ 그리고 라비 선배님도 계시잖아요. 아~ 그래서 그게 좀 너무 이제 인생이 많이 남아가지고 같이 계신 곳에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형 거기 가면은 밥 잘 못 먹을 수도 있잖아요. 밥을? 거기 복불복과 까나리액젓 같은 거 먹을 수 있어요? 아니 뭐 버텨야죠 어떻게 지금도 버티고 있는데 까나리액젓 먹을 수 있어요? 까나리 아 그건 진짜 안 되겠더라. 아 까나리액젓 못 먹어. 아 그건 뭐? 어떡해요? 그거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지 마세요. 근데 먹어본 적 있어요? 어? 먹어본 적 있어요? 어. 뭐요? 뭐또 마시? 그냥 그 친구들이랑 장난으로 아~ 옛날에 장난으로 에이 저게 쌤이 얼마나 세겠어 하고 그냥 한 잔 따라서 먹었고. 어떤 맛이에요? 어? 어떤 맛이에요? 먹자마자 100개 돼 있어. 아. 그거를 버티는 분들 진짜 대단하다. 잘 버티시는 분들 한 분씩 계시던데. 비리고 짜고. 버티시는 분들 가끔씩 계시잖아요. 그냥 진짜 집중 연기하면서 마시지 않나요? 아니면 거기도 아 그 신서유기 도전해보지 말라고. 나 근데 그거 있다. 이름 탄이 됐잖아. 근데 뭔가 별명이 많이 생겼어. 기가탄, 기가탄, 이가탄, 뭐 탄탄, 다그탄, 뭐 탄탄탄, 뭐 탄탄대로 이건 내가 만든 거예요. 탄탄대로. 기가탄이 진짜 근데 좀 딱 맞는 것 같아. 형이 귀로 감정을 숨겨. 그리고 제일 큰 건 내가 탄이잖아. 내가 우리 회사 이제 직원분 달력에다가 내 생일날 체크해가지고 난 그냥 생각 없이 탄 생일입니다 해가지고 탄 생일 적어놨는데 나 다음날에서 야 너 센스 좋더라 왜요 하니까 탄 생일이래 이어가지고 오 그래서 나도 진짜 처음 알았어. 나 그 생각이 아니었거든. 탄 생일 오 이름 좋은데. 자 우리 네 저희 네 이제 좀 말이 되게 보컬즈라고 해놓고 했는데 되게 바꿉시다 수다즈로. 이것저것 되게 많이 말했는데 좀 이제 마무리 할 겸 캡처 타임을 한번 가져보고 오케이. 저희 이제 국룰이죠 마지막에 캡처 타임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 캡처해 주시면서 좀 재밌는 질문 하나 있으면 저희가 만약에 보고 있으면 바로 읽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니요 뭔 말을 했지?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지금 늘 그 공기가 안 차가지고 갑자기요? 공기? 어제 머리가 안 돌아가네? 네 그럼 퓨처 타임 우선 자 처음에 하트로 하트 하나 둘 셋 자 다음은 저희 보컬즈니까 노래 부르는 거 한번 마이크 대고 하나 둘 셋 이거 맞지? 거 이거 그거 아니에요? 그 음치 찾는 음치 찾는 거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자 그럼 형의 아이디어로 마지막 캡처 타임. 마지막은 이제 팬분들께서 우리를 이제 우리가 뭐 쉬는 날도 있고 이럴 거 아니야. 뭐 스케줄 없다고 그럴 때를 위해서 정말 내가 이제 남자친구가 됐다는 생각으로 남자친구 같은 포즈 하나씩. 남자친구 같은 포즈. 아 이건 영상으로 남기자. 그러면은 남자친구 같은 포즈요? 야 남자친구 같은 모션이나 포즈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남자친구 뭐 이런 거. 오케이. 이걸 도안이부터 오케이. 내가 제시했으니까 도안이부터. Let's get it! 자 카메라 센터로 와주세요 도안 씨. 마지막 거 일어나서 합시다. 오케이. 남자친구들 뭘 하나요? 어? 자 뭘 하나요? 그냥 뭐라도 하세요 그냥. 화이팅! 시범 먼저 보여줘. 자, 형. 우리 도환이. 아, 형 시범 화이팅! 먼저 보여줘. 자, 하나, 둘, 셋. 지금 다들 댓글창에서 내 남친이라고 자랑한대요. 빨리 잘해야 돼요. 많이 보고 싶었어. 근데 이제야 왔어. 가자. 뭐야, 끝난 거지 않았대. 자, 됐어, 그만해. 자, 이제 현빈 씨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다녀. 야, 이 아이디어를 내신 사람인데 저는 대단한 거 나오겠지. 그러니까.
연기 연기 형 몰입 몰입 연기할 때 몰입이 중요하잖아요. 몰입. 좀만 기다려. 금방 갈 테니까. 아 뽀뽀 뭐야? 우와 대단하다. 자 이제. 뭐 또 있어요? 뭐 또 있어? 이쁘다 이쁘다 하니까 진짜 이쁘네. 우와 내가 먼저 할 걸. 잠깐 이제 현빈. 와 내가 먼저 할 걸 이 뭐야?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역시 리더니까 뭔가 보여주겠지? 자. 아 뭐야 칠칠 맞게 흘리고 다녀. 오빠 어디가? 아직 남았어. 아직 다 안 닦였어. 다 안 닦였어. 아니 나왔어. 아. 뭐가 있지?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요? 내 마음이 타는 냄새. 어디서 타는 소리 안 들려? 내 이름 그래서 탄이잖아요. 이거 뭐야? 아니 지금 뭐 굉장히 잘 또 전화 온 거예요? 네. 우리 두 번씩 했으니까 그냥 얼굴 보여달래 선배다. 입 가리지 말고. 세상엔 3대 마요가 있어. 참치 마요, 치킨 마요, 고추 마요, 스팸 마요. 스팸 마요. 아, 이거 안 돼요. 다시. 아, 다른 거. 다시 도로. 아예 저. 아, 세상엔 아 짜증나 진짜. 세상엔 3대 마요가 있어. 참치 마요, 치킨 마요, 내 마음 훔치지 마요. 자 우리 이제 마무리 멘트 할까요? 네. 뭐 바꿔 봐. 여기. 네, 네. 셀카 모드 바꾸고. 오, 셀카 모드가 있었어? 저 있죠. 처음 알았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이제 우여곡절이 많았던 보컬즈의 첫 부위에 이제 다음에는 저희도 이제 더 많은 이런 컨텐츠로 더 찾아뵐 테니까요. 이제 한번 마무리 인사를 드려볼까요? 근데 3대 마요가 4대 마요였던 것 같아.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는 원래 가지 마요. 아아 아이디어가 갑자기 이제 마지막에 갑자기 되는 것 같네요. 기특하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럼 마무리 멘트도 이제 다시 아 할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그걸 벌써 보여드렸는데. 오케이, 여러분 못 들은 겁니다. 오케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그리고 요즘까지 오케이. 안녕하세요. 오케이. 이제 시작할게요. 자, 못 들었죠? 오케이. 자, 이제. 네, 저요 이제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안녕하셨습니다. 안녕. 널 사랑해. 빠바바밤.